안녕하세요. 더 좋은 집 박정수 팀장입니다. 오늘은요,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장동리 소재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원적산 산자락에 위치한 조용한 전원마을이 되겠습니다. 지금 단지 앞쪽으로는요, 원적산에서 내려오는 이제 계곡물이 흐르고 있고요. 단지 뒤쪽으로는 또 원적산 산자락에 보이는 그런 대산임수 지형을 갖춘 명당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하천부지 10평 정도를 또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면적 부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나와 있는 대지 전용 면적으로는 약 125평 나와 있고요. 도로 지분이 15평 별도로 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 면적 같은 경우에는 약 44평에 실사용 면적으로 하면 총 62평이 나오겠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이제 건축물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확장 면적도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인프라 부분 또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위치에서 약 100m 정도 나가시면은 또 버스 정류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버스가 이렇게 자주 오지는 않고요. 대신 여기서 버스를 이용하시면은 약 2km 정도만 이동을 하시면은 그쪽에 뭐 이제 보건소를 비롯해서 약국이나 뭐 신둔 농협, 하나로마트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약 2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암초등학교를 이용하시면 되겠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셔틀버스가 온다고 하니까 이제 셔틀버스 이용하셔가지고 통학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단지 입구로 나가서 또 이제 외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네, 함께 나가 보시죠. 네, 외부에 한번 나와봤는데요. 제일 먼저 제가 현장 진입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요 도로 6m짜리 소방도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차 앞에 있는 여기까지는 지금 아스팔트를 다 깔아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부지가 아무래도 이제 전원주택 부지다 보니까 그 앞에 있는 도로 같은 경우는 차후에 아스팔트로 포장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세 세대에 분양을 하고 오늘 추가로 한 채를 지은 현장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요 이제 현장들이 이제 단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요 세대가 오늘 소개해드릴 세대가 되겠고요. 제일 먼저 제가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안쪽이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의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안쪽으로 총 두 대의 주차가 가능하겠고요. 요 앞에까지 만약에 추가를 주차하신다고 하면은 네 대 이상 충분히 주차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쪽에 보시면은 루버 형태로 이렇게 또 목재로 천장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쪽으로는 또 3kW짜리 태양열 판넬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니까 또 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쪽에 들어오시면은 요쪽에 또 수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 수전 같은 경우에는 마당에 또 하나가 추가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네, 또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수전으로 이제 세차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건물 이제 외관 부분도 한번 쭉 살펴보시면은 기본적인 이제 외벽은 롱브릭 파벽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기둥처럼 루바 형태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들어오시는 입구 쪽에도 다 석재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전부 다 현무암으로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폭이 이렇게 넓게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거실 공간이 될 것 같은데 이 앞에까지 전부 다 이렇게 또 현무암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은편에는 이렇게 또 잔디마당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단 부분은 전부 다 현무암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 조경도 이렇게 또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주차 공간에서 설명드렸던 수전이 이쪽에 하나 또 추가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건물 옆쪽으로 돌아가지고 또 뒷부분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따라오시죠. 네, 건물 바라봤을 때 오른쪽 측면부 네, 모습이 되겠습니다. 계단 네 칸 정도 이렇게 올라오시면요. 이쪽에 또 문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문 같은 경우는 이제 주방과 연결된 문인데 이따가 제가 또 주방 공간 설명 드릴 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돌아서 건물 뒤편으로 이제 이동해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런 외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후에 안쪽에 있는 이제 롱브릭 타일로 전부 다 교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임시로 세워놓은 이제 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경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예쁘고 네, 좀 다양하게 이렇게 또 조경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네, 그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뒷마당 공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원적산 산자락이 보이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앞쪽까지는 전부 다 이렇게 석재로 다 마감이 되어 있고요. 네, 왼쪽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요 공간은 이제 제가 안에서도 한 번 더 언급하긴 할 거지만 이제 중정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아래쪽은 또 이렇게 폴리싱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아래는 다 이제 엑셀이 깔려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이제는 준공 이후 요쪽에다가 이제 폴딩 도어를 쭉 설치를 해드릴 거고요. 이제 난방까지 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쪽에는 또 이제 수도 시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쪽에다가 필요하시면은 이제 보조 주방을 따로 놔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세탁기 같은 것도 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위쪽도 한번 쭉 한번 비춰볼게요. 여기 이제 위로는 이제 지붕 시공이 들어가고 그 위에는 또 이제 발코니 공간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발코니 공간과 아예 천장까지 보시면은 네모나게 뻥 뚫려 있는데 요 부분은 이제 이중창으로 하늘창까지 넣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기반 시설을 확인할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 기반 시설은 LPG 가스 벌크통으로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5폐수 모두 다 직관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 보이는 이제 경계선 여기 앞쪽으로는 이제 옆집 땅이 되겠는데 이쪽에 안쪽으로는 이제 주차 공간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주차장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이시는 여기 땅까지는 오늘 소개해드린 이 현장의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반대쪽으로 돌아서 이제 다시 전면부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이쪽이 이제 전실로 향하는 이제 입구 쪽이 되겠는데요. 전실로 들어오는 입구 쪽은 또 이렇게 이제 칸살을 시공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분리형으로 느낌을 잘 살려놓았습니다. 아직 이제 여기 어저께까지 이제 비가 와가지고 이제 마른 뒤에 이제 오일 스텐으로 마감 처리까지 다 할 예정이고요. 안쪽 공간 잠깐 들어가 보시겠어요? 네, 이제 이 부분은 계단 팬트리 공간을 이용한 이제 보일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일러실이 안쪽에 이렇게 따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좌측편에 보시면은 공간이 또 추가로 조금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는 또 자전거에 대한 짐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차용품 같은 거 이런 거 수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벽에도 이렇게 중간중간 콘센트도 잘 빠져 있고요. 제가 이제 내부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이 오늘 보여드릴 전실 공간이 되겠는데요. 이제 중문이 굉장히 독특하게 나와 있어요. 약간 이제 그 한옥에 미닫이문 약간 이런 느낌 나지 않나요? 여기 이제 건축주분 이제 핸드메이드 작품이라고 하니까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안쪽에는 또 이렇게 유리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네, 요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공간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신발장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신발장 공간이 있고 바로 요 공간은 짜잔. 네, 안쪽에 또 이렇게 신발장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 안에는 부족한 신발장 공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요하시면은 요 안에까지 또 수납장 처리를 해드릴 거고요. 네, 왼쪽 부분에 또 콜센터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공간에서 뭐 전동 킥보드나 이렇게 충전하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뭐 슈드레서 넣어놓고 사용하셔도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실내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실내에 들어오시면요. 바로 좌측편에 이제 마스터룸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면부에는 제가 외부에서 설명드렸던 중중 공간이 또 위치 있습니다. 요 공간은 제가 이제 주방에 전용 출입구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좌측편에는 지금 거실이랑 주방이 있는데요. 제가 요 좌측 공간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안쪽으로 한번 돌아보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 이제 거실 공간이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화이트 톤의 화사한 느낌의 네, 거실이 되겠습니다. 천정부에는 실링팬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외벽은 모두 도장 마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동쪽으로도 이렇게 이제 픽스창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반대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반대편에도 픽스창이 길쭉하게 또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쪽에서, 반대편에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현관문 쪽 픽스창이 돼요.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또 이제 외부에서 누가 이제 출입을 하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 같고요. 반대편을 한번 돌아서 또 주방 공간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해당 현장 이제 주방 공간입니다.
천정부에 보시면은 이제 냉난방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냉난방기 통해서 거실과 주방 같이 이렇게 냉난방을 할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11자 구조로 이렇게 주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이시면은 이쪽에는 이제 백조 싱크복이 들어가 있는데요. 수전도 굉장히 이제 고급스러운 수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전기 하이브리드 쿡탑이 들어가 있고요. 후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형 이태리 이제 엘리카 후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산 제품보다 모델은 한 두 배 정도 강력한 이제 후드가 되겠고요. 안쪽에 있는 여기 이제 수납장 공간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런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리는 옵션이고요. 앞에 보시는 광파 오븐도 마찬가지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또 이렇게 밥솥 넣을 수 있는 수납장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조리대 공간도 여기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또 조리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환기창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안쪽도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또 이제 삼성 식기 세척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패널부가 장착은 안 돼 있는데, 하부 수납장이랑 비슷한 컬러의 패널 장착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냉장고 자리 같은 경우에는 바로 또 이쪽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는 한 대 이쪽에다가 또 추가로 놓으시면 되겠고요. 제가 아까 이제 전시를 들어오면서 중정물에 향하는 문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요 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LG 하우시스 창호로 되어 있고요. 여기 통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제 중정 부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실 들어오시다가 바로 오른쪽 편에 또 이렇게 이제 건식 세면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요 세면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백화점 가면은 이제 뭐 세라믹으로 되어 있는 세면대 있죠. 지금 보시는 요 부분은 전부 다 이제 세라믹으로 마감 처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수전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매립형으로 이렇게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 위쪽에도 이제 터치형 조명 거울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거실 공간이랑 주방 공간 소개를 해 드렸고요. 또 이쪽에 보시면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공간이 좁다 보니까 샤워 시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일체형 비데와 수납장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용 화장실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전실에서 들어오시면은 좌측편에 준비되어 있는 이제 마스터룸 공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마스터룸에 이제 들어오시면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여기 지금 창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좁게 높이 올라가 있긴 한데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원적산 산자락이 보이는 이제 그런 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방에서도 원적산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또 이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스터룸에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또 시스템 에어컨 한 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각방 온도 저기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거실과 이제 같은 향인 남향으로 또 이렇게 또 픽스 창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보시면 이제 주차 공간이 보이겠는데요. 또 여기도 앞에 또 앉아있거나 수납할 수 있는 공간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드레스룸과 부부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오른쪽에는 이렇게 또 드레스룸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에 뭐 시스템장 같은 거 놓고 사용하시면은 네,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왼쪽에는 건식으로 사용 가능한 또 이렇게 세면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아까 거실 쪽에서 소개해드렸던 세면대랑 약간 비슷한 느낌의 네, 건식 세면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안쪽에는 부부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사각형 모양의 이제 아담한 부부욕실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쪽에 또 이렇게 샤워하실 수 있는 시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매립형 수전에 만약에 샤워를 하신다고 하면은 이런 데다가 이제 거치대 이렇게 설치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수전 자체를 뭐 해바라기 샤워대로 교체하셔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또 환기창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방충망까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1층 공간은 제가 다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으로 제가 2층 공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올라가 보시죠. 네, 2층 올라가는 이제 계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이제 목재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벽면부도 전부 다 도장 처리가 되어 있고요. 올라가는 계단 중간중간에 이렇게 또 환기창, 채광창 들어가 있고, 조명까지 이렇게 예쁘게 시공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2층에 올라오시면요.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방 하나와 공용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는 방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왼쪽 공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곳이 이제 2층에 준비된 첫 번째 작은 방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창 기준으로는 이제 동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TV나 이런 거 놓으실 수 있게끔 여기 케이블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천장에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까지 기본적으로 한 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방 온도 제어기까지 설치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 지금 이제 서쪽으로도 창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막 이 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 방으로 좀 사용하시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방입니다.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는 이제 두 번째 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발코니와 또 연결되어 있는 그런 방이 되겠습니다. 이제 안쪽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방이랑 같은 동쪽으로 똑같은 크기의 창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요 공간을 어떻게 소개를 해드려야 되나? 지금 여기 요 공간 보시면은 바로 위에 옥탑 공간이 있어요. 네, 제가 이따가 부장님 목마 타워가지고 한번 인설트로 따도록 하고, 지금 위쪽에는 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철제 계단이 아마 들어갈 건데요. 철제 계단에다가 이제 목재로 이렇게 마감해가지고 또 계단 처리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스위치나 각방 온도 제어기는 다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제가 테라스 공간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지금 이제 옥상 테라스 공간 같은 경우는요, 다 이게 통창으로 마감 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바닥이나 외벽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석재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천장이 보시면 뚫려 있을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동으로 이제 스카이 어닝을 설치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나중에 뭐 방이 더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방처럼 사용하셔도 무관해요. 실제로 이제 앞집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을 방으로도 뭐 사용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 어닝까지는 다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또 테라스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층에 준비된 두 번째 방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2층에서 올라와가지고 반대쪽편에 준비되어 있는 공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반대편 공간 복도식으로 되어 있어요. 들어오시는 요쪽은 아까 제가 밖에서 소개해드렸던 이제 중정 공간인데요. 여기 위에가 이제 바닥 마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발코니로 사용이 가능하겠고요. 반대편 한번 볼까요? 현재 반대편 공간은 지금 이렇게 수납장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앞전에 분양했던 세대 같은 경우는 요곳에다가 보조 주방을 놔드렸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옆 공간 또 소개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세탁실인데요. 이왕이면은 이쪽에는 이제 타워형 세탁기 놓으시고 이쪽에다가 뭐 세제 같은 거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공간 활용은 딱 적당하게 될 것 같은데, 보조 주방이 필요하시면은 이쪽에다가 이제 수도 연결해가지고 그쪽에다가 보조 주방 넣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점도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들어오시면은 제일 정면에 이제 세 번째 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방은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리기로 하고 이제 이쪽 공간 한번 볼게요. 지금 마감 처리가 조금 미흡하긴 한데요. 제가 아래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건식 세면대가 요 공간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터치형 조명 거울까지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오른쪽에는 또 이렇게 2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용욕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층에 준비되어 있던 이제 부부욕실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요. 크기는 좀 더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이 좀 더 확보가 돼서 여기다가 뭐 파티션까지 설치가 가능할 정도의 폭이 나오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환기창이랑 방충망까지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이제 나가서 제가 마지막 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이제 이 공간이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방이 될 것 같은데요. 안쪽에는 또 이렇게 붙박이장 처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이 방은 이제 붙박이장은 또 없을 것 같고요. 반대편으로 한번 돌아볼게요. 이제 남향으로 또 이렇게 피스창이 들어가 있어서 채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쪽은 지금 서쪽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오후 늦은 시간이 돼가지고 이쪽에서 또 이렇게 햇볕이 들어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와 연결된 마지막 테라스 공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공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네 번째 방이랑 연결된 테라스 공간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이제 테라스랑 다르게 여기는 이제 샤시 시공은 안 돼 있어요. 대신 이제 바닥에 동일하게 이제 석재로 방수 처리까지 되어 있고 콘센트까지 하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반대편을 한번 돌아볼까요? 네, 제가 아까 외부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중정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원적산을 바라볼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공간에는 뭐 조그맣게 테이블 하나 놓고 뭐 차 한잔 마시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로맨틱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위험장 분양가는 7억이 되겠습니다. 계약 조건은 계약금 10%만 거시면은 나머지는 이제 잔금 때 치르시면 되겠고요. 다른 기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 번호로 연락주시면 또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층에 올라오시면요. 바로 오른쪽에는 이제 방 하나가 더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헷갈리네.